오이 제트팩 준다고? 뇌에 10개를 구해오면 제트팩 준다는 거지. 어우 들어. 이렇게 해서 10개를 구해와야 된다는 거구만. 저기 엄청 큰 뇌도 있는데? 뭔가 보스전이 될 것 같은 기분이구만. 미스터 드라콘. 또 얘들 있구나. 상어들. 미니 상어들. 하나 더?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데. Where's that last pad? 어디 있는데? 아, 이거구나. 어디로 가야 되지? 돌아서 다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저기를 가야 되거든요. 저기 가야 되는데. 저게 내가 두 개나 있는데? 저 제트팩 얻고 가는 데 갔는데? 왜 딜이 입을라나 설마 위로 갈래? 어! 진짜네? 절로 가야. 다시 기지로 돌아가서 가야 되는 것 같아. 돈 얼마 있지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 볼 수가 없어. 여기 가야만 볼 수 있는 거 본데?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이쪽인가? 여기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로 가서 저기 위를 갈아야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못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지? 저기를? 여기 가는 건가? 여기 어떻게 가? 탈 수 있는 게 없네. 타는 게 저기 있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 전에 타는 게 어디 있어?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타는 거. 안 보이는데? 그걸 타야 저기를 갈 거 아니야. 아. 어 여기 밑에 길이 있네. 오 보석 두 개. 여기 제트팩 그건데? 제트팩 그냥 그건데? 여기 타지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저기 동그란 원반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맵에서 탐사 안 한 곳이 여기 아래쪽하고 보시면 여기 아래쪽하고 여기 위쪽에 지금 동그란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동그란 부분을 가려면 저기 보이는 이런 거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에 탈 만한 게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아!
극혐인데? 맵 맵이 극혐이야. 저기로 가는 거 맞기는 맞거든요? 아니 저 밑에 가야 되는 건가 먼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밑으로 가보죠. 밑으로 가서 어 뭐야? 여기 몹들이 또 나와? 내가 뒤져가지고 그렇구나. 다시 저거 타야 돼. 어디지? 여긴가? 어, 여기네. 다시 타고는 못 가네? 높이가 딸려. 어, 높이 딸려. 다시 위로 못 가. 그럼 이거 타고 반대편으로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 저 동그란 데를 가긴 가야 되는데. 아. 줄 타고 밑으로? 줄이 어딘데요? 아, 줄 못 타. 그리고 줄을 타고 이 밑으로 회색 아직 탐사 못한 데 가고 싶은데 줄 타고 아예 올라갈 수도 없네. 어디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더 가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길이. 어? 여기 길이 있다. 아 여기 여기 있다. 오 나이스. 미스터 제리코 리스펙트. 오호 하! 으아! 직선 방향으로 보통 길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야. 너무 내가 길을 힘든데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니까 길을 못 찾는 거야. 그냥 직선으로 쭉 가다 보면 찾아지는 길인데. 아, 아프잖아. 이제 제트팩 타고 저기를 가는 거죠. 아, 저 보스 몹 예약인데, 쟤. 오. 아닌데, 보스 몹이 아닌 것 같아. 맞는데, 보스 몹? 피 보니까 보스 몹인데? 보스는 맞다. 근데 딜이 들어갔어 금방. 근데 90 잘 던져봐. 오케이. 어 봐봐 딜 들어갔어. 딜 들어갔어. 보스는 하기도 전에 딜을 넣을 수 있어 보스한테. 봐봐 91%야. 오! 딜 들어가! 이게 사거리가 다를까? 어 단다 기본 무기 사거리 단다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오 터졌어.
깼다. 깼어. 네, 13개 모았어. 그러니까 이거 제트팩을 먹고 가가지고 잡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원거리 무기로 잡았어. 아, 이게 한 마리가 아니구나. 이게 한 마리가 아니야. 제가 픽셀라이저 이거 그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 마리를 잡아야 되네. 한 마리가 아니네. 얘는 춤 안 춰? 요! 댄스 타임! 와, 이런 훨씬 잡기 쉬운데? 딜 개 잘 들어가는데? 어차피 다 잡아야 되는 거야. 와, 이렇게 대륙이 많아? 미스터 저건. 얘 저루코는 왜 이렇게 레벨업이 안 되냐? 와, 제트팩하고 둘 다 쓰면. 어디 있어? 트라이패드를 열고 얘를 조져야 돼? 그 켬인데? 얘 있네. 아, 얘도 많이 맞으면 부셔주는구나 그냥. 이름 어디서 치우냐? Brain scientist. That sounds much more impressive than a assistant Blarg outpost consultant. 수리탄 고만 써야겠다. 왜냐면 수리탄 보스전에서만 써야겠어요. 수리탄 레버 풀로 됐는데 굳이 더 써서 다른 애들 지금 레버팔 기회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블 시켜야 다른 무기들 레버블 시켜야 쓰지. 업글도 하고 레버블 시켜야 업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업글을 좀 시켜야겠어요. 고만 써야겠다.
빨리 다른 것도 5렙을 찍어야. 네, 14개.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기름 채우는 데가 어딨어? 여기 작은 섬을 갈까요? 아니면 작은 섬이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딨어? 위에 있나? 저기네. 아, 얘들한테 근데 팝을 별로 딜 안 들어가는데? 실탄 쓰긴 써야 되는데. 아. 최대한 기름을 아끼면서 갑시다. 저 기름 차지하는데 못 찾으면. 아이고! 저렇건 개쎄. 저렇건 개쩔어. 구석에 있었어요? 어디? 나 못 봤는데. 제트팩 충전한 거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어, 저기 있네. 여기 있네. 야, 일로 와줄래? 아, 개쎄네. 공중전이다 이 자식아. 나는 파라다. 공중전 오지구용. 아, 예. 어, 망할 뒤졌다. 괜찮아, 내 다 모았어. 집 가면 돼. 집에 가면 돼. 호호. The telepathopus, the telepathopus orb is as good as mine. Good as mine. Remember, you didn't get it from me. Good evening, fellow Blarg. Chairman Trek here with the latest update on our quest for a new home. Over the next few days, you may notice an increase in Blarg activity around the galaxy. While this may alert the authorities to our plan, this move is critical to securing safe passage for our harvesters. Case in point, the Star Watch defense cannon on planet Batalia. This surface-to-space ion cannon has been protecting the galaxy from invasions ever since we were first driven underground. With this out of commission, our glorious plan can continue! Preparations are already underway, so fear not, ding, ding, ding. Stay the course, etc. yada yada yada. Yada, yada. Once we eliminate Star Watch and its surrounding forces, we'll enter 전쟁이야. The final stages of my plan.
We've got to stop Drek from destroying that Star Watch defense cannon. My records show that the cannon is on the planet Battalia. I just hope we're not too late. If you're looking for a little extra work, I'll pay a nice reward for collecting any remaining brains in this area. If you find them all, I'll even throw in a special bonus. 다 모으면 특별 보너스 준대. 뭐야, 무기 같은데? 이걸 준대. 그러니까 다 모으고가 60개를 모아야 돼. 다 모으면 저거 준대. 아래쪽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새 무기 일단은. Ratchet acquired a plasma striker. The pseudo-spectral bioscope could identify enemy weak points, but did he have the skill? 아, 무기가 너무 많아졌어. To hit them. Expand? 뭐야? Expand 뭘로 하는 거야? 아, 이거야? 오, 스나. You smell a telepathopus brain? Smells like cotton candy. Weird, huh? 이거 정렬은 못 하나 무기들? 정렬을 좀 시키고 싶은데. 아, 슬롯 변경이 가능하구나. 왜냐면 내 무기에 등록해놓은 무기들 있죠. 그거를 굳이 이쪽 세모에다가 등록시켜놓을 필요가 없거든. 어차피 등록돼 있는데. 픽셀라이저, 플라즈마 스트라이커. 어차피 플라즈마 스트라이커. 아, 이렇게 뿅 쏘면 지명타로 들어가는가 보네. 플리 미스터 저컨. 연료 충전하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최대한 무기 랩업 시키는 방향으로 가죠. 이 무기도 랩업 좀 시키면 그나마 쓸만할 것 같아. 기본 무기도. 왜냐면 랩업 할 수 있는 가지 수가 워낙 많아서 아마 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수류탄 빼고, 수류탄은 나중에 저 큰 놈 잡을 때만 쓰죠. 큰 놈 잡을 때만 씁시다. 최대한 레오 시키려면 다 쓰는 게 좋지. 뭐 저로콘 레버업. 저로콘이 때려 잡는 수만큼 레버업을 하는가. 경험치를 주는가 보네. 최대한 빨리 쓰려면 제트팩 최대한 소모하면서 싸우죠. 굳이 제트팩을 아끼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제트팩 최대한 쓰면 최대한 빨리 깨죠.
뿅. 뭐야, 버튼 누르는 거 있어. 극혐이네. 오케이. 나이스하다. 그 제트팩 채우러 가죠. 여기로 가면 되는데? 아래구나. 오, 좋아. 어어, 하나 더 있어. 6, 5, 4. 와, 무기탄 바꿔야겠는데? 오우, 예, 맨. 아, 예. 잡았다. 진짜 많이 받아도 돼, 나 지금. 일단은 무기 랩업을 최대한 시키면서 하는 방향. 저기, 보였다. 오우 쉣. 금방 걔 그게 없던데? 뭐지? 약점이 안 보이던데 아예. 일단 무기 여건은 좀 남겨둡시다. 왜냐면 언제 쓸지도 몰라. 스나로 바꾸고 놀러 가면 돼.